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1장 1장 2절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평강이다.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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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평강 평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은혜 속에 평강을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이 평강 평안 평강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냐? 은혜로부터다.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 또 권력, 명예. 이게 있으면 인간의 가장 평강이 있고 축복이지 않나. 그러니까 진정한 평강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일단 권력도 아니에요. 이 평안을 말하면 은혜 속에 임하는 평안. 제가 기도원들 그 전에 70년대, 80년대 기도원 이제 금식교들 제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미국 올라가기 위해서 집을 팔았어요. 그 돈을 말해서 은행에 넣었는데 자기 이가 되는 사람이 아, 나 그분이 있으니까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까는 아,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 이민원을 돌아가게 다 빌려줬을 때. 근데 일주일이 지나다 하나, 2주가 지나다 하나, 한 달이 지나다 하나, 그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돈 가진 사람이 사이가 좋았지만 저주로고, 응? 그래서 결국은 돈도 없이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망했다 하자 마음이 부정적으로 된 거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교회는 당했으니까 교회는 당했으니까 이제 아 교회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오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을 평안히 얻으라니. 평안히 얻으니까 그때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 돈이 없는데 다 부르네. 근데 그 사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그 다음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생활의 인터벽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두려움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냥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그래요. 돈을 맡아도 그냥 편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면 두 사람이 어성어성에 잘 살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평안과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해서 훈련시키고 보낼 때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강을 구하라.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부터 평강을 구하셔. 그 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네요. 인간적인.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평강을 잊어버린 게 두려움. 이 두려움. 인간에게 자기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누구나 다 했는데 제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권력과 돈 가진 사람이 제일 두려움이에요. 왜? 권력을 뺏길까봐. 숱한 방법을 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경제제. 이 돈, 돈이 많은 사람은 항상 이 돈을 누가 가져갈까봐. 또 돈 때문에 다른 학교 접고 와. 돈을 어떻게 보면 지키냐.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 돈과 저기 다시 한번 이 탐욕이 많아져요. 탐욕. 그러니까 탐욕이 많아지면 이 권력까지 들면 그 탐욕이 많으면 돈.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게 진짜 평화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헤어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그래서 은혜는 어제 재단에서 오는 거야, 재단. 재단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에 한 번,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장 17절이에요. 여기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뭐래 오직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신앙이라. 그 여기 보면 이 물질적이 아니야. 우리 평안은 물질적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게. 알겠어? 물질적.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여기 성령. 그러니까 이 재단과는 언제든지 그 성령의 문제가 있고 재단의 성령과 한편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죽음 그 다음에 피의 문제가 있더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문제하고 죽음과 왜?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 들어가서면 창세기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고 각종 나무를 파면서 그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생명의 나무. 알겠어요? 생명의 나무. 이건 모든 거 다 거기 모든 거 다 일이야. 그다음에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많은 것이고 이건 적은 분야야. 아 근데 얼마나 쭉쭉 사람이 하나님만의 자유를 누리고 생명권에서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결국은 꼭 하지 말라고 본 거. 이거는 선악과는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러면 선악이 되냐. 선과 여러분 선과 악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선과 악을 분류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지지자들 말하면 선과 악은 글쎄요 왜 못해. 그래서 독일의 칸트가 뭐랬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에서는 뭐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게 철학의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재단으로서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정을 뺏기 위해서 탐욕을 가진 거예요. 알죠? 탐욕을.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억하려 했다니까 교만해진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뭐야. 교만한 데는 뭐랬어요? 폐망의 선두인데. 응? 폐망이
그래서 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 그냥 아담이 고개를 빠딱 들고 하나님 너는 뭐야? 나와 같이 내가 먹으면 나도 같아. 이거라고. 성경에 보니까는 모세가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지휘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그 레위족 속에 고라와 나단. 너만 하나님이 되는데 나는? 그래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지도자를 세웠어. 그 많은 군중의 지도자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나눌 때 그 고라와 나단 중심으로 해서 선회들 하나님 집한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아, 모세나 갔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 아니야. 그래서 나단에게 헐어버리니까 그냥 땅 펴고 다 250명이 죽었죠. 이제 선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선가하게 된 그 구약은 예수를 증명하는 거라. 왜냐면 성경에 있잖아. 구약을 읽을 때 영성을 위해서 그건 나다니까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보자고. 솔로몬은 하나님 형상이고 예수 형상이야. 죄 짓기 전에. 솔로몬이 몇 가지 재단을 쌓았잖아. 재단을 쌓았더니 하나님, 야, 너 기도가다. 너 뭘 줄 거야? 그때는 뭘 했어, 솔로몬이. 뭐라 그러지? 지혜. 지혜를 달라고. 그 전부 후문 지혜야. 어느 이제 사람이 그 불행한 여자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둘이 다 어린이 낳았어. 그 하나의 자다 하나만 자기 자다 이렇게 늦다가 어느 날 죽었어. 그 죽은 거를 갖다 놓고 이거 내라. 그 사인을 했어. 요새야 DNA를 조사지만 당신 이거 누구인지 몰라. 아 이것은 뭐 자, 이 재판관들도 몰라합니다. 그냥 그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설문에 올라. 설문에 다 보내. 그 너희들 둘이 싸우자. 네냐? 아 네입니다. 네냐? 네입니다. 판결 못해. 그러니까 설문이 그 지혜였어요. 그 부모는 그 사랑이 있거든. 그러니까 암살하고 저 자기 그 부하에게 야 거기 저 칼 가져라. 그리고 어린애 여기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그 칼로 반쪽을 잘라라. 그때 어땠어요? 진짜 어머니는 아들 집에 오지 어휴 그러지 마시고 애를 찾아주시오. 설레머니 이건 얘들 명제판이야. 그런 명제판이 그럼 그 지혜가 세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왜 망했느냐? 성경에 이방 여자들, 성경에 보잖아. 이방 여자들로 결혼하지 말았잖아. 이방 여자는 골리싱을 애급에서 뭐, 모하면서 말하자. 이 궁중에 여자들은 쫙 다 이방 여자에 깔린 거야. 이쁜 여자. 예?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 다 이쁜 여자다. 올 때 여자들 커녕아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야. 우상. 그러니까 와서는 우상을 갖다 놓고 적어놓고 솔로몬이 심이 졌던 남자가 심이 없으면 여자들은 특성이 돼서. 그래서 요새 늙어오면 남자들이 저 별별로 떨어지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잖아. 남편 벌려 저가 집사까지 이사 갔다 이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늙으니까 심이 없잖아. 여자들 그때서 본질이 펴가지고 자기 우상성에 이 궁전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애굽신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결국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사치는 그런 사치는 하늘 꼭대기 올라가고 그 우상 성기 그러니까 설렘을 후에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죄 결과로 다윗은 거기서 구원받지만 그 죄 결과는 나중에 왕자의 난이 나고 나라가 위태로워. 그거 다 죄는요 그 결과적으로 그 받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 전가하게는 하나님의 지혜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공산주의가 해야 거기서 법을 만들어. 이건 진짜다. 그럼 우리에게 차별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 이건 법이 아니다. 그럼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막 죽이고, 거짓말해서 돈 뺏어갖고, 뭐 이런, 이게 지금 걔네 문제인지 하는 거 아니에요. 소용적으로. 그래서 많이 죽이는 거죠. 막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말하자면 평화를 잃을 수 없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재단에서 인간의 창동이 죽고 예수 피로 거듭나서 성령을 있을 때 여기에 의지 거룩함 속에 거룩함 속에 못해 거룩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탐욕이 죽는 거 새 사람이 돼야 돼. 여기 우리가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건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 권세는 만물 그로 말미암아 근로에 창조되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래요. 뭐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래서 골로새 그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진짜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지? 내 마음을 주장하라. 우리 마음의 평안은 다 사회의 평안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마음의 평화야. 그러니까 돈 가지고 평화가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과 평화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바로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요거 상제 중요해. 요한복음 27절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라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화의 얘기가 다른 얘기야. 세상 사람은 돈 있으면 평화인데 그건 순교 아니야. 권력 있으면 아니야. 그러나 돈 있으면 순교, 그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 응, 평안.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내가 평화를 주어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결론적인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겨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던 건 뭘 이겼어요? 십자가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이겨서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진정한 평화,
평강, 예? 평화가 다 있음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에 와. 근데 그 평안을 유지해야 돼. 아세요? 평안을 유지해야 되면.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뭐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거야. 십자가를 붙들고 하는 거야. 근데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데 이 붙었다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서 붙들고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9장 9장 23절을 봐서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들다. 여기 보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말이야. 예수를 따라가는 평안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어요. 예수를 따라가도 평안은 여울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 자세를 부인하고 겸손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날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 그냥 기독교 표시가 아니라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날마다라는 얘기세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왜? 인간은 육신으로 말하면 잠깐 변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이 얘기는 여기 예수님도 말했지만 바울 사도도 얘기했어.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말했어.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날마다 죽어야 돼. 근데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평안과 의에서. 의는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는 우리가 뭐가 두려움이요.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몰래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잊어버린 거라서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제쯤에? 뭘로 돼? 무화과에 불렸어요. 근데 무화과에 보면 햇빛이 나가다 움직이면 이게 말라서 이게 뭐야? 부서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 찢어지고 이걸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 이게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3장 끝에 보자 예수 하나님이 아담과 에바를 뭐지? 가지고 옷을 입어야겠다 말하자면 제사를 통하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세상에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 주는 건 가장 세상에서 학문 중에 제일 극치가 뭐냐? 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철학자가 1위에요. 그래서 독일의 그 목자들은 철학을 많이 연구해. 연구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요. 인간에는. 그럼 철학은 뭐라 하냐? 고려서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은 이거 안 된다 이게. 고려서 2장 8절. 내가 이거 가끔 다 얘기하는 거야. 고려서 2장 8절에. 고려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송이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언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철학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세상에 말하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 철학의 극치는 평화야.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decisive philosophy를 했어요. 그 속이는 철학을 했어요. 속이는. 그러니까 이건 이거 철학은 전통과 일반 삶의 기초적인 학문인데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믿는 도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그 철학적으로 잘하는 게 유엔이 창립될 때에 의해 세계 평화예요. 근데 세계 평화 왔어요? 인생의 분쟁 속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대 때문에 인간 삶은 두려움과 죽음과 말하자면 두려움 속에 그러나 여기서 헤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해방되고 성령 안에서의 거룩함 속에 평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이튿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기에 몇 가지 있어요.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몇 번 했어요? 여기? 두 번 했어요. 두 번. 그게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에 평강이 있었자. 근데 평강을 위해서 그래? 예수님 십자가를 보인 거예요. 내 손을 봐라. 옆구리와 손을 봐라. 그 십자가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말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평화를 내게도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로마서 십자가 이제 성령 안에서는 왜? 의와 평강과 기쁨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의 삶 속에서의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 속에 평화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일반 세계가 떠설 때 일반 세계는 평화가 없어. 인간이 맺는 가짜 평화. 하나님 세계는 영원한 평화가 있어. 여기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잊어버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아 우리가 죽을 먹어도 그래서 부부가 뭐해? 마음이 편하다. 이게 아주 이 깊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이 평화를 얘기하고 맨날 교회 앉아서 출세하는 거. 아 어떻게 하면 아 응? 우리 성공하느냐? 아 돈을 많이 버느냐? 뭐냐? 이게 복음이 아니야. 진정한 평화는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게 이 평화. 그러니까 평화. 평화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또 평화를 유지해야 돼?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보면 또 탐내시에 보니까 거기서 뭐냐? 따로도 매일 있는 강조했어. 십자가를 지어라. 평화를 지어라. 뭐 예수 안에서 평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믿는 덕대. 이 땅에서 평화야, 평화. 네? 뭐
열심히 일하면 밥 먹고 사. 예?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어. 그러나 평화는 돈 주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게 평화야.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의 영이 계셔서 말하자면 거룩함 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여기 말씀해 부활한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대속에서 십자가의 대속에서 거룩함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는 이미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있는 거야. 에? 하나님 없는 두려움과 나중에 그 두려움을 고치는 건 뭐지? 거기 철학적인 얘기 있잖아. 제쯤에 무화과라는 거. 그 다음 하나님이 만드신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라 했어요? 너희는 흠도 없고 티도 없기를 보라거라. 그 흠도 없고 티도 없다니까 평안한 마음에 기쁨 속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이게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요한 이 결론적인 말씀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 근심 받는 건 두려움 속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순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노라. 가서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근심 걱정 된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갔는데 어두워서 잘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불안합니다.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다 예배했다, 예배했어요. 이제 있을 곳이 있으니까 편안해져. 그러니까 긍정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에 서서 이미 평강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평안, 그래서 난 죽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죽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인생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있다는 것은 갈 곳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 얘기를 은혜 안에 평강, 은혜 안에 평강을 받았냐? 그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서 평안을 갖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 같은 승리하시는 성령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